막을 크더라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더 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밭 위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의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사람들이 요 주변에 포장마차도 많고 해서 포장마차가 길 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여기 길포 바둑이다, 길포 사롱이다 뭐 그래 얘기합니다. 아, 길포 바둑 좋겠습니다. 아, 길포 바둑. 예. 나 바둑만 뛰는 줄 알았어. 그랬으면 안 했지. 바둑만 뛰는 줄 알았다. 아침에 딱 있나면 아 종묘공원에 가서 바둑 뛰어야지. 마음이 설레고 안 가면 가고 싶고 그런데 이 종묘공원이 막 미쳐버려. 막 일산이나 막 저 인천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이 바둑돌만 잡으면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다가도 그냥 깨끗이 나버려. 그리고 상대만 잘 만나면 서로 바둑 상대만 잘 만나면. 젊어져요. 이 가정 얘기를 조금 한다면은 나는 우리 가정에서 마누라를 처음엔 자유분이라고 했다가 지금 대장으로 바꿨어요. 이 바둑판을 가정에다가는 비교할 수가 없고 전투, 전쟁. 전쟁을 이야기하면 포위망. 어떻게 하면은 적을 갖다가 최소한도로 잡을 수 있나? 사로잡을 수 있나? 어느 정도 내가 일을 하면은 적을 갖다 잡을 수 있겠다. 그 단계지. 잡을 수 있는 단계. 사활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죽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활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 바둑을 죽이는 게 이제 잘못되면 죽이고 잘되면 살 수 있는 말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활이라고 그러지. 내 종묘 바둑에 인생을 걸고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나 하지. 자네 종묘 바둑 인생 빵으로 끝나겠구만.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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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도 거짓말 이름은 김자 진짜 안짜입니다. 제 고향은 전라북도 김제입니다. 지금 사는 곳은 신덕동고요. 생년월일은 50년 8월 18일이고 저는 원래 성질이 좀 급하고 이런 편인데 바둑도 역시 크게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좀 속도가 빠르다고 봐야 되죠. 남보다. 안 좋은 얘기인데 서대문 구치를 형무소 좀 잠깐 갔다 온 일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바둑을 이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법무부 바둑이에요, 내 바둑이. 저는 원래 직업이 유흥업소. 유흥업소 한 45년 종사했어요. 아, 저는 참 고난이 많았죠. 제가 춤을 좋아해요. 옛날에 캐바레도 많이 다녔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누라하고 IMF 때 헤어지게 됐어요. 상대가 있어야 되죠, 상대가. 왼발 세쪽 발이 2, 4, 6, 2, 4, 6.
지금 새로 나온 거 아주 최신에 나온 소재예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66통합발. 이 춤이 원래 이산걸 모방해서 추는 건데, 원래 이산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사람들이랑 바둑 요가 있어요. 적은 걸 취하려다가 큰 걸 잃는다 그런 식인데, 이분이 딱 그래요. 깨란 거 먹으러 오거든. 나는 살살 피해가지고 요렇게 중앙에 요렇게 성을 샀는데, 바둑 한 판에 그 사람을 성향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무당 이상이야. 자기가 뭐 속이고 두든 어떻게 두든 딱 바둑 돌 나가는 그걸 보면 행마하는 이거만 봐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건지, 도사급의 경지에 올라온 거지.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근데 다른 사람은 인정을 안 하는 모르지만 오른다 이겠어. 바둑은 장수들한테 항상 지게 돼가 있어요. 잘 두는 사람보다 지게 돼가 있어요. 내가 그저 67살 거지 이러고, 67살 되니까 일을 안 받는다고, 나이가 있으니까 그만 집에 가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다치면은 다른 젊은 애들은 오래 간다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내가 뭐라고 그랬지? 뭔 말 하려고 그랬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변덕스러운 이봉기 씨가 쏘아대는 바둑들을 이거 맞아야 하나, 아니면 고난의 파도에 맞서 무기를 들고 대항해야 하나, 끝장을 내야겠지. 어느 쪽이 더 고귀한 걸까? 죽는 건 잠드는 것 그것뿐이었지. 항성 예토의 밤이 되니 월생만 고요해. 태허의 흐린 세포를 말하여 주노라. 아 외로운 전하근에 홀로 이 잠 못 이루어 영산구에 사는 김원필입니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이만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고 나는 굳어 믿고 있습니다. 내 영혼도 돌보시는 나의 주인 하나님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육신과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한번 겪어보세요. 그럴수록 힘내시고 기도합시다. 아멘. 30년 전에 나는 어릴 때부터 좀 배웠습니다. 그 대신 돈은 많이 날라갔습니다. 솔직한 이야기. 야통, 밤새도록 하는 바둑. 못 배운 내가 프로가 되고 뭐가 이 자체가 싫어요. 그냥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보통 사람은 하늘에서 오라 하면 갈 겁니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섯 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
저 소리 없는 정이 네게로 오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저는 고등학교도 못 갔고 부산 금성중학교 2학년 중퇴입니다. 집안의 그 사남일녀의 막내입니다. 그때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서 우리 집안이 그렇게 조금 기울어졌습니다. 김원수, 김호희, 김홍일, 김원필 본인이 바로 납니다. 그리고 김홍련은 큰 장녀, 큰 누구야. 나이가 드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모셔. 나도 부르면서 뭘 시간이 있어야지 열매 살기 이야기인데. 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흐른다. 너무 진하지 않은 향기를 담고 진한 갈색 탁자에 다소곳이 말을 건네기도 어색하게 너는 너무도 조용히 지키고 있구나. 너를 만지면 손끝이 따뜻해 온몸에 너의 열기가 퍼져 소리 없는 정이 내게로 저는 저 을지로 사가가 저희 고향이고 공무원 생활 저 34년 해가지고 61세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이름은 이영진이고요. 세정깔라고 하는데 세정깔아야죠? 예, 세정깔시죠. 저는 구본욱이고요. 고향은 대구입니다. 50년생입니다. 대학교로 치면 학번이 6학번입니다. 그 봐도 아시는 폐라는 게 있어요, 폐. 예, 저도 지금 8강에서 석점 놓고 상대방하고 떴는데 거의 다 졌어요. 야, 이거 첫판부터 이거 말이 힘들겠는데. 과거에 저 경호실장 하셨던 저 차지철 씨라고 계십니다. 차지철 그 경호실장하고 유도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저 카카의 그 사건에 의해서 제가 사표를 제출하니까 많이 흘러도 더 발전되는 힘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루하루 계속 나와가지고서 한 점 한 점 노는 데 대해서 제가 연구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열심히 떴죠, 친구들하고. 내 얘기를 하니까. 의학사든 기타니까 대학 때. 남의 얘기. 그냥 또 재미가 없잖아. 고소도 쳐도 변자리 하겠지. 하은에 있던 사람들 내가 자주 떴어요. 그분하고 뜨면은 실리작전밖에 없어요. 아주 그 잔소리 잘 보세요. 100번 민 T.
대와! 대국 시작합니다.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충청도 구역은 남면 해정리 해서에 살았던 민태원이라고 합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냥 농사 짓다가 35년 전에 서울 올라왔어요. 그분이 나하고 바둑을 하는데 그분도 얘기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천원짜리 하니까 하루에 뭐 얼마나 나왔어요. 하여튼 바둑 알이 안 보일 때까지 있었어요. 거기서 시작한 바둑의 천원짜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소양강이나 홍천강이나 뭐 아무데나 여기 뭐 또 여름에 시원해. 바다 바라보면서 하고 있으면 낭만적이지 않겠어요?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 없이 갈 때면
놀란 수집은 열아홉 살 웅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이봉기 기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내 가슴 속에만 숨어있는 제가 전성으로 우승을 하고 싶었으나 상대가 온체 잘 누워가지고 2승 1패로 막상 우승은 하였으나 아주 마음이 별로 기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봉기 기사님은 한 발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욱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아마 이 기포파독 대회 결승전은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추억으로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특히 주최 측에 너무 감사드리고 성패를 떠나서 이런 바둑대회, 노인들을 위한 이런 바둑대회 이런 거를 자주 했으면 노인들이 참여하고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승 준 우승하신 두 분의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념 사진 찍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봐주십시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약도 없이